지인분들이 잘 안 보였잖아요. 오늘 드레스 코드는 청이었잖아요. 저 잘 하고 왔죠. 바지도 청이고 모자도 청이에요. 우와, 영혼 어디 갔어요, 영혼? 자, 고생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옌달라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했으니까 우리 약간 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회의라니? 무슨 소리야? 어쨌든 마지막을 조금 더 신나게 보내보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빙고 게임인데요. 다들 있죠? 왜 나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옌픽 과자 이름 빙고인데요.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홈런볼, 조청유가 막 이런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줄 빙고인가요? 그러면 네 줄 빙고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이거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그냥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자, 과자만 된 거예요, 과자만. 과자요. 네, 젤리 사탕 안 됩니다. 젤리 사탕 초콜릿 안 돼요. 초코파이. 아유, 내가 했던 질문이랑 똑같죠?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은 아마 헷갈려질 거라고 해서 그냥 과자류라고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샌드류까지 오케이 합시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뭐 몽쉘, 허쉬 요즘 나왔던데 그런 거. 그치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건 시중에 파는 과자 빙고가 아니라요, 옌픽 과자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나도 해야지. 자, 우리 딱 지금 몇 시지? 지금이 4시 50분이니까요. 4시 55분까지만 써볼까요? 5분, 5분 너무 긴가? 5분 너무 길어요, 근데? 5분 괜찮죠? 네. 제가 간간히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과자 안 좋아하느냐? 저는 요즘 과자를 좀 덜 먹겠지. 옛날에 과자밖에 안 먹었어요. 우리 집 고문 예은이 밥을 어떻게 먹일까? 자, 그래.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은빈이가 무슨 과자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몰라? 은빈이랑은 좋아하는 과자류가 조금 달라요. 네. 그치만 뭐, 자, 헐, 과자 먹고 싶다 갑자기. 그쵸? 좀 몰라요, 좀 몰라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또 뭐 있지? 뭐라고요? 컨닝해요? 컨닝해요? 어쩔 수 없지. 잘 가려봐요. 아니, 나는 뭘 좋아하지? 평소에 내가 먹는 과자 종류를 생각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어떻게 저도 시간 줄 것 같아요. 연장, 우리 2분만 해서 47분까지 해볼까요? 시간은 중요하니까. 참 나는 너무 쓰냐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니. 그쵸? 지금 마트 과자 코너 떠올리는 중. 내가 갈 때 뭐가 있었지? 그거 뭐라고 하지? 아, 그거 맞나? 찾아봐야겠다. 아,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이름 확인하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내가 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만 됐어요. 그래, 지난 활동 때 다 같이 많이 먹는 것도 한 번 쓰고. 그리고, 어렵죠? 그래도 삼성 빙고는 좀 너무 빨리 끝날까봐. 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써볼게요. 제가 16개나 과자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떡해. 내가 좀 저한테 서운해요. 왜 모르지? 1분 남았습니다. 엄청 진짜. 우리 조금만 시간 더 조청유과. 이거 나 때문에 승현 언니도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까맣게 지우지 말고 선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투명한 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카스타드. 어릴 적 할머니와 먹던 그 맛. 자, 다음 허니버터칩. 이거는 가끔 생각나면 한 봉지 뚝딱이에요. 그리고 뭐 할까? OS. 전 샌드위치 중에 OS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쿠키 땅콩 샌드. 땅콩 샌드 인정. 땅콩 샌드 인정. 그 다음 구운 감자. 저 약간 좀 심플한 거 좋아해요. 다음 컨츄리콘. 그거. 그거나 그거나. 그림은 똑같잖아요. 그것도 왜그 하고. 그 다음. 스윙칩. 저는 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스윙칩은 빨간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줄 못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에이스. 무난한 맛이 좋아요. 자, 다음 알새우칩. 저는 뭐가 막 엄청 많이 섞인 맛 안 좋아한다, 여러분.
꽁무침 있을 거야. 누군가가 꽁무침을 썼을 거야. 아, 나 꽁무침 안 돼, 난 꽁무침 안 썼어. 승현 언니가 좋아해, 꽁무침. 승현 언니 요즘 꽁무침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자꾸 프레첼 먹는 거 같아. 빠세! 빠세! 한참 시엘 씨가 다 같이 엄청 많이 먹었던 과자입니다. 칸초. 칸초. 칸초는 그냥 심심할 때 한두 개 집어먹기 딱 좋아요. 자,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줄 나오신 분. 미안합니다. 자, 다음. 홈런볼. 네 줄이 있어? 있어요? 이 환호는 네, 아, 그래요? 자, 그럼 다음은 포스팅. 포스팅. 감사해요. 아쉬워해 주셔서. 자, 다음은 여기, 이거는 그냥 가끔 생각나서 먹는 자갈치. 다음. 다음은 오징어집. 어떻게 나는 다 했는데? 내가 생각 다 가져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과자 이름을 얘기해서 나오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돼요. 네 줄. 알겠죠? 벌집 피자. 요즘 리뉴얼된 과자도 되게 많고 엄청 그래요. 아, 그거 뭐냐? 그거 뭐죠? 그거? 아, 그거 안 먹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페페? 네? 아, 페페는 어렸을 때 먹었어. 초코틴틴. 초코틴틴도 좋아요. 또 뭐 있을까? 다음으로는 그래, 하나 드릴게요. 몽쉘. 와, 다들 소켓이야. 방금 여기서 봤을 때 어땠는지 알아? 몽쉘 하자마자 전부 다 고기가 이렇게 나죠. 자, 아직까지도 없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프링글스. 나 프링글스 안 좋아. 왜? 누구세요? 누구? 네 줄, 네 줄. 내가 확인할게요. 네 줄. 네 줄 아니에요? 한 줄 안 돼요. 네 줄. 네, 근데 여러분 네 줄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 알죠? 자, 네 줄 없어요? 세 줄. 두 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한 줄은 있어요? 한 줄? 한 줄 두 분 계시네. 아, 여기 꽤 있어요. 그럼 우리 안 돼. 세 줄까지 해봅시다. 아니, 세 줄까지 해보고 줄일게요. 그리고 아! 이걸 안 썼어. 쿠크다스! 쿠크다스는 저는 커피맛이 더 좋아요. 엄마가 못 먹게 했었거든. 그리고 초코아임! 저는 티타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정확하죠? 또 뭐 있지? 아! 통크! 통크 맛있어. 통크 요즘 그 있죠? 피넛버터만 나와가지고 맛있거든요? 뭐 할까? 아! 그 해볼까? 새우깡? 우와, 다들 소켓해요. 이러는데? 다음은 아직도 없어요? 세 줄까지 인정. 풍산. 자, 그러면은 풍산. 그래, 꿀꽈배기 저 좋아해요. 꿀꽈배기 좋아해. 꿀꽈배기가 그 꿀 두 배 들어간 거 알아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이렇게 말해도 저 제가 가끔 먹는 과자들만 얘기, 아예 안 먹는 건 얘기 안 하고요. 양파링. 우리 여러분들, 저보다 더 옛날 팬들이네요. 이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만 더. 하나만 달라고? 아우, 공격했어요.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네? 오징어. 오징어.
지문했어요. 어, 오징어 땅콩 안 좋아해. 하나 더 하자면, 아! 빅파이! 빅파이 맛있지. 빅파이는 가끔 만들어 먹어도 맛있죠. 그게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안 나왔어요? 저 과자 한 20개 넘게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내가 먹은 과자. 아, 인절미 안 돼요. 불통. 아, 인절미 가끔 먹긴 하는데 그래요. 더 많이 먹는 게 있어요. 신당동 떡볶이 그 과자. 그 과자 생각보다 꿀맛. 진짜. 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 아무도 안 썼어요? 자. 그래, 오감자. 오감자 좋아해. 오감자가 트위스트가 나왔거든요? 그거 맛있어요. 오감자 트위스트가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잠깐 한정판으로 팔았던 트위스트랑 똑같아요, 모양이. 근데 맛있어요. 거의 전문가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없어요, 아직도? 직촉, 직촉. 아, 직촉? 안 돼요. 저 직촉 안 좋아해요. 아니, 직촉 안 좋아하진 않는데 잘 안 먹어가지고. 먹어봐. 먹어봐. 아, 그래, 칙촉하자. 왠 줄 알아요? 들어봐요. 멤버들은 촉촉한 초코칩 좋아하지만 난 칙촉을 더 좋아해. 그걸로 그거 할까요? 아, 나초. 나초 초록색 좋아해. 나초 갑시다. 나초 갑시다. 나초, 나초 괜찮죠?